çok inanın kumil yarımın. Cümbel kontan sırıpko çiğok sırıpsımida. İ hideyan Tayo Deyan Minguki İzigöngi detlarım göğe deyse cümbel cesurumul kımal giga opsımida. Uriğin 2016년 그 겨울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좌파 소위 토착 사회주의자들 토착 빨갱이들의 행태를 봐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은 혁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했고 조작 음모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80가지 이상 넘는 거짓을 가지고 거짓의 산을 이루고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권력 찬탈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죄 없는 분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국민들을 속여서 뇌물을 받았는 운동, 최준실 등등 수십 가지로 국민을 속인 그러한 정권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말로 그 거짓말이 진실이냐 믿었습니다. 그 불의가 정의이냐, 그것이 혁명이냐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였고 반자유 대한민국적 역적행위였고 배신행위였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하고 역사를 뒤바꾸고 상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의정치를 무너뜨리고 부정부패에 몰두하고 국가의 정책을 마음대로 뒤바꾸는 이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진실한 나라였고 위대한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였고 위대한 대한민국은 공정한 나라였고 부정부패를 하면은 부끄러운 줄도 아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붉은 색깔만 띄면은 자기 편이고 붉은 생각만 하면 자기 편이고 자기들만 지지하면은 국민들의 생각은 아랑곳 없이 마음대로 하는 망나니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망나니 불법 무능 무책임 정권입니다. 유성민과 김무성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신한 역적들, 자유파 국민을 배신한 역적들, 제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 경제적 공동체라고 만들어냈는 박영수 특검과 같은 역적들, 붉은 무리들이 얼굴을 가리고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이 반체제 인사들,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거짓이 판을 치는 나라,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고 공정이 살아있고 악이 아니라 선이 앞장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가장 깨끗한,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지금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김일성 참수부대를 만들고 그렇게까지 알았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식으로 연금 개혁하지 않았으면, 노동 개혁하지 않았으면, 종교조를 법의 노조 만들고
민노총영을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석기의 통진당을 해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잘난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진 분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지 탄핵되고 4년 지난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셔야 합니다. 탄핵은 거짓이고 조작이고 업무고 불법이고 반헌법적 행위라는 겁니다. 탄핵은 결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탄핵, 불법 탄핵을 묻고 그냥 탄핵의 강을 건너면은 된다고 하는 소위 보수를 지칭하는 자들, 탄핵의 강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될 마지막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그냥 묻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섯 번 겨울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투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그 길이 바로 대의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았어. 누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하더라도 우리는 막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우리가 가는 길이 악이 아니라 선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처절하게 투쟁했던 겁니다. 2017년 3월 10일 그 날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 눈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신 열사분을 저는 목도를 했어요. 모두가 다 덮었지만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네 사람이 죽었다, 네 사람이 그날 사망했다 라는 소방청의 진실 고백도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의 성명 미상의 여자분 한 분까지 대한민국 역사 이래 단일 집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분은 좌파들 같이 돌멩이를 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색보챙이를 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무 강목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오로지 태극기 하나만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각을 요구했고 대한민국을 걱정했던 그야말로 순수한 민초였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이 경찰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의 언론방송들은 이 사실을, 이 참혹한 사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권력 찬탈을 위해서 무고한 시민 다섯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데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애시당초 정의라고는 없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이제 국민들께서 깨쳐나셔야 됩니다. 이제 저 붉은 폭주의 열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좌파 독재의 탄핵이 강해지고 폭압정치가 심해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답게 우리 선배들이 지켜왔던 이 자유대한민국답게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 다섯 분이 돌아가신 것 외에도 분신 자살을 했던 분 수십 명이 감옥 가고 수백 명이 다쳐도 우리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원통하고 분하지만 그 투쟁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출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주사파와 도착발령이 반미주의자들, 친중, 친북주의자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알량한 지식인들한테 속을 필요 없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무능한 반애국적, 반국가적 정치인들한테 속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에 국민이 살아있고 국민이 살아있음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보여야 합니다. 오늘 탄핵, 불법, 거짓, 불의의 탄핵 4년을 맞아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지 못함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 국민의 힘에도 한번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남는 것은 탄핵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우파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탄핵을 진실을 밝히고 탄핵의 불의를 밝히는 것이 자유우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관용은, 더 이상의 국민의 용서는 없는 겁니다. 자유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백척간두의 순간에 왔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시고 코로나 전국, 중국, 폐렴 영국 빨리 떨쳐버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척결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주십시오. 우리가 이 2021년사는 국민의 책무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처단하는 것이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는 또한 우리는 또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오늘 K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3.10 불법 거짓 탄핵 박근혜 대통령 구출 투쟁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